실제 뇌 작동 원리를 모방해 적은 전력만으로도 방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이 개발됐습니다. 미국 MIT 김지원 교수와 최신한 연구원 등 연구팀은 기존 CPU 처리 방식과 다른 뉴로모픽 컴퓨팅 칩을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반도체 칩 안에 필라멘트를 넣어 뇌 속 신경세포가 만나는 시냅스 역할을 하게 하고 이 필라멘트가 가지런히 만들어지도록 통로를 만들어 칩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뉴로모픽 칩으로 사람 손글씨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 95%라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실렸습니다.